의정부 미술도서관이 새 계절을 반기는 마음으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 시국이 잠잠해져서 문화생활을 여유롭게 할 수 있는 날들이 기대되는데요. 네, 의정부 미술도서관 장민영 사설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의정부 미술도서관이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동양화의 대가 김홍도와 신윤복을 만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의정부 미술도서관에서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화가 김홍도와 신윤복과 관련된 도서 전시와 함께 조선의 생활과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9월 11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는데요.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의 박희숙 작가님이 김홍도의 풍속도첩과 신윤복의 전신첩에 나오는 그림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서민과 선비들의 일상을 재미있게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네, 조선시대의 일상을 재미있게 느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어린이 프로그램으로는 나는 요의 김희경 작가님의 저자 강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9월 26일 오후 2시부터 작가님과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나에 대해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모여서 함께 강연회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거리 두기 4단계가 유지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마음 놓고 문화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까 더욱더 이번 프로그램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8월 31일 오전 10시부터 하실 수 있는데요. 의정부시 미술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프로그램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은 연령 제한이 있어서 꼭 어린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번에 마련된 문화 프로그램 말고도 또 평소에도 의정부 미술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의정부 미술도서관에 오시면 각 층마다 마련되어 있는 사서 컬렉션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매월 새로운 주제로 도서 전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쁜 소품과 함께 책을 전시하고 있어 볼거리와 함께 새로운 책을 만나는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술도서관 1층 전시관에서는 연결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멀리 가지 않아도 다양한 작품을 생활 속 도서관에서 만날 수 있어 많은 시민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4단계라 잠시 운영을 중단하고 있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운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또 미술도서관은 장소 자체로도 웅장하고 멋지게 꾸며져 있어 예능, 드라마 등 방송에도 많이 나왔던 곳이라 방송에 나왔던 장소를 실제로 방문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 미술도서관 장민영 사서였습니다.